국산품도 좋아지고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수입상가의 명성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수입상가라는 이름 대신 불리던 도깨비시장이란 별칭도 사라졌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 고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고기?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잠깐만요. 그래도 그냥 장사하니까 뒤져봐도 막 뚫고 들어와. 손님들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보조개를 피고 물건을 구해다 올려놔. 그럼 왔다 하면 이렇게 두르고 도망가. 그러니까 베란간에 있다가 베란간에 오고 그러거든. 그때 도깨비 시장이라 그런 거지. 어머님도 그럼 그렇게 그런 시장. 그럼 그때부터 옛날에 그냥 막 단속 심을 때부터 했었지. 그런 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가 그래도 좋았죠. 단속 심하고 그냥 마음 졸였을 때가 그때가 그래도. 그 뭐 그때는 손님이 좀 있지. 도깨비 시장이니까 그냥 왔다 하면 그냥 그냥 물건 감춘다고 와다다. 그래. 밥이 왔어 또. 밥이 왔어. 됐어. 아니 그런데 식사를 대체 어디로 받으시는 건가요? 미안해요. 거기서 이렇게 이러고 밥 먹어요. 그러냐 어떡해. 그 비좁은 공간에서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답답해도 먹고 살려면 해야죠. 그리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장사만 잘 되면 뭐 답답한 게 문제예요. 그냥 힘들게 생각하면 항상 힘들어. 근데 마음을 그냥 장사가 안 돼도 이렇게 쌩긋 웃지는 찡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웃고 있으면은 내 표정도 좋지만 마음이 편해져. 입을 올린다고 이 꼬리를 우리 딸이 올리래.